네. 시니어신데, 그죠? 네. 야. 왠지 걸음걸이도 당당하시고. 네. 천천히 하시면 안 돼? 아우, 천천히 하면 운동이 안 되잖아요. 빨리빨리 걸어야 돼요. 어머, 이렇게 운동 얼마나 하세요? 아침에 공복에 한 시간 정도 해요. 한 시간이요? 네. 와. 빠른 걸음으로. 저희 제작진이 얘기하기로는 아까 전 사례자분하고의 운동 시간과 운동 방법도 거의 비슷하다고 하십니다. 네. 식이요법에서 좀 답이 있겠네요. 어떤 게 다를까요? 옷을 이거 새로 사신 거예요? 아니요. 예전에 살쪘을 때 입었던 건데요. 제가 가끔씩 한 번씩 이렇게 대보고 아, 그 시절로 돌아가면 어떡하나 그러고 걱정 반 아주 기쁨 반으로 계속 이렇게 입어보고 만져보고 대보고 하고 있어요. 예전 옷인 거죠? 엄청 크네요 지금. 반은 빠졌다고 보시면 돼요. 와, 너무 넉넉한데요. 네. 약간 자극이 되겠네요. 저 옷을 네. 입어보실 때마다. 너무 많이 찌다 보니까 허리도 아프고 관절이 다 아프고 너무 많이 붓고 그래서 사진을 찍은 걸 딱 봤는데 제가 어느 날 고릴라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이어트 시작하게 됐죠. 건강을 위해서 다이어트를 시작하셨네요. 일단 살이 찌면 저런 데가 아프죠. 관절들이 무게를 못 견디죠. 네. 네. 건강의 위협을 느끼시고 또 아, 그럼요. 일단 역시 식단이죠. 식단에 궁금합니다. 고기는 먹죠. 단백질이니까. 그 대신에 설탕하고 밀가루하고 소금은 빼고 먹어요. 야, 일단 저거 우리가 금해야 되는 세 가지 네. 가루죠. 네. 하얀 가루 대표적인 맞아요. 가루고요. 그리고 일단 아까 사례자분이랑 많이 다른 거는 사서 먹는 음식이랑 확실히 집에서 직접 만들어서 먹는 게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저는. 네, 네. 혈당 양량도 다 다르죠. 그렇죠? 당량. 그리고 다이어트 할 땐 저 단백질이 중요해요. 맞습니다. 춤추시는 건가요? 이렇게. 춤을. 지금 밖에도 못 나가고 코로나 때문에 지금 집에서 홈 트레이닝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리를 하는 중에도 쉬지 않으시네요. 이래봬도 코와 근육 운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몸의 중심을 잡아주는. 일단 다이어트를 하려면 운동 매니아가 돼야 맞아요. 되겠더라고요. 네. 언제든지 운동을 하는. 잠시도 쉬지 않으세요. 네. 저 코어 운동을 잘해야지 우리 몸이 균형이 잡혀지죠. 네. 아우 맛있겠다. 근데 저렇게 먹으면 다이어트가 안 될 것 같은데 저게 다이어트식. 그렇죠. 네. 네. 밥도 지으시나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 밥이 아니라 달걀. 구운 계란이라고 아시죠? 네. 맥반석 계란. 네. 그게 여기서 이렇게 되면 수분이 많이 빠지네요. 너무 맛있어요. 저렇게 하면은 달걀 껍질이 잘 까진다고 하더라고요. 네. 단백질 위주의 식사. 네. 두부, 달걀, 소고기. 아, 네. 아 이걸 네, 비빔국수를 드시는군요. 뭐 넣으시는데요? 저건 뭐죠? 갈색 가루입니다. 제 다이어트 비법인데요. 아, 제가 아까 물 먹을 때도 거기에 넣어서 먹었어요. 맞아요. 아까 마시던 물이 좀 갈색. 색깔이? 네. 저는 또 그 요리할 때 쓰는 마법의 가루인 줄 알았잖아요. 갈색 물. 그러게요. 저는 그냥 뭐죠? 커피. 시서스 가루. 시서스요? 네, 시서스. 다이어트에 좀 도움이 된다고 해서 지금 먹고 있거든요. 어때 좋습니까? 아까 체중을 재보니까 좀 조절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효과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